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더 좋은 언약입니다. 더 좋은 언약.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요점이라는 말은 조금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맥락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말의 중요한 점은 그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말이 뭐지? 이걸 또 알아야 되겠죠. 기억을 해내거나. 넓게 잡으면 히브리서 4장서부터 쭉 일관되게 어떤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7장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을 조금 더듬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맹세. 그리고 구약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종신직입니다. 하나 영존직은 아니었어요. 종신직과 영존직의 차이는 뭐죠? 종신직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패턴을 종신직이라고 합니다. 영존직은 죽음 없이 계속 영원히 하는 직분을 영존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 아론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직은 자꾸 바뀌어야 돼요. 인간의 죄와 유한한 한계 때문에. 하나, 그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역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이거를 몇 장에 걸쳐 했는가 하면 4장,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계속 강조했어요. 중요하니까 반복하고 여러 각도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던 주제가 바로 아론의 계열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것이 지금까지 설명되어 왔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받아들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로마 제국 아래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확 흔들리고 있었어요. 해서 히브리 기자는 비교할 건덕지도 없지만 그들을 설득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다시 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짚어보고 묵상하다가 뭐 여느 때처럼 똑같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이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이 대목에 걸려가지고 잠시지만 울컥했어요. 이런 분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대요. 별로 뭐 표정들이 잘 이렇게 안 닿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늘 생각하던 바대로 쓰레기 같은 나에게도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자매가 그 말씀을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도 참 못되게 받는다. 뭐 그래서라도 은혜를 받으면 좋죠. 또 어느 형제는 어휴, 목사님이 쓰레기면 난 뭐야? 그랬답니다. 그건 뭐 제가 겸양을 떤 게 아니라 리얼입니다, 리얼. 쓰레기 아니에요, 쓰레기. 쓰레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배역하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영존하신 대제사장으로
나에게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턱 내려앉는가 하면, 아, 그러면 됐지 뭐. 초가삼간이라도 가진 게 없어도 뭐 그러면 됐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 충분하지 뭐. 이런 묵직한 은혜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대제사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계세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어서 이런 설명이 붙어져 있어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게 참 평범한 문장 같이 보여지는데 결코 평범한 문장일 수 없는 것이 이 안에 담아진 신학적 담론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오늘 1, 2, 3, 4부 내내 1절 하다가 끝이 났어요. 아마 5부도 별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가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지금 계신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말이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론 계열의 유한한 그리고 죽으면 다시 바뀔 수밖에 없는 그 그림자 대제사장을 통해서 뭘로 오셨어요? 실체로 오셨어요. 실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은 십자가에 자기 몸 전체를 대속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 구원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셨어요. 맞죠? 대답하세요. 맞죠? 이건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음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시어 여러 사람들에게 부활의 내용들을 증명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까지는 듣고 알고 이해를 하는데 이 승천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승천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쓱 하늘로 그냥 올리웠다 정도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 표면적으로는 그게 승천 맞아요. 근데 승천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여 제대로 열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신 그 아드님의 구속의 완성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시고 승인하셔서 아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받으신 거예요. 제물로. 그걸 우리 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승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몇 사람 지금 눈빛이 갑자기 흐려졌어요. 뭔 소리지?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하늘로 올리었다는 개념으로 승천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이 승천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사건이 흠 없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받으신 거라고요. 그것을 승인하시고 인정하신 것이 승천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지상 사역인 구속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는 마무리되고 완료되고 완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마무리되고 완성되었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셔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집중적으로 헤아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승천하셔서 예수님 뭘 하시나? 그거를 이제 좀 헤아려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헤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하나가 여기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가 뭘 설명하냐 하면 하늘 위에 보좌 그림을 설명하세요. 이 보좌는 성경 전체에서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언제 일관되게 나타나냐 하면 백성들의 절망과 위기 앞에 항상 보좌의 그림이 보여집니다. 여러 케이스 들 거 없이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실 세상의 예증도 훌륭하긴 하지만 가장 정확한 예증은 성경에서 예증을 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예증이에요. 자, 밧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 밧모섬에 유배됐다는 사실만큼 인생이 무기력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섬이에요. 유배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그 절망에 놓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록을 주시는데 그 계시 속에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하늘 보좌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좌라는 개념은 당시 어디에서 채용한 표현인가 하면 로마 황제가 앉던 보좌의 개념을 채용했어요. 이 보좌라는 말은 세상의 중심은 로마예요. 그리고 로마의 중심은 황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세 가지 개념을 담고 있죠. 거기서부터 모든 세상의 통치와 경영과 운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심판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황제의 보좌 앞에서. 그리고 땅의 모든 영광이 황제의 보좌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통치와 영광. 그런데 하필 그 시대를 살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리적으로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흔들거리고 있었어요. 철저히 짓밟히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답이 없던 시대예요. 그때 그 밧모섬에 위배되었던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대신하는 하나의 아이콘입니다. 그림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무기력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가를 그보다 더 잘 설명한 그림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그림을 유배된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다. 이게 궁극적인 그림이 아니다.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진정한 통치, 진정한 심판, 진정한 영광은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소망을 놓지 말아라. 그래도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도 이 땅에 진정한 경영과 운영과 통치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이며 마지막 날 심판도 그 보좌 앞에서 진행될 것이고 궁극적인 모든 땅의 영광은 하늘 보좌로 돌려질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화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어디서 만나죠? 이사야 6장에서 만납니다. 어느 한 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앉아 있어요. 등은 굽어지고 어깨가 축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입에서는 신음 소리가 터해집니다. 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나라를 어떡합니까? 이 백성을 어떡하시렵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걸린 문장이 뭐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은 아시는 대로 16세 왕이 올라서 52년을 통치하던 절대 권력입니다.
솔로몬 사후 이후에 가장 나라가 강성했을 때예요. 영원한 권력이 있던가요? 그 권력이 죽던 해입니다. 무너지던 해입니다. 그래서 입을 가진 백성들마다 모든 절망과 부정의 말들을, 언어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났다. 사회적 현상을 봐도, 사회 통계 수치를 봐도, 이제 머지않아 아수르와 바벨론은 이 나라를 먹을 것이고 우리는 짐승들처럼 울부짖으며 거리로 개처럼 끌려다닐 것이다. 온 백성이 궁궐 안팎에 저주와 실망과 절망과 흉흉한 소문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전 안에 고요히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뭐죠? 하늘 보좌예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옷자락이 지상 성전까지 가득하게 드리워져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절망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언어로 온 세상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운영 아래 있고 경영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마지막 영광은 그분 보좌로 돌려질 것이다. 그걸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고서야 이사야가 처음으로 터뜨려냈던 고백이 뭐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입술은 뭡니까? 언어의 통로죠. 언어는 뭡니까? 모든 생각과 사상과 신앙과 사고를 담아낸 틀이 언어예요. 어디서부터 그 절망이 온 겁니까? 그들의 정신, 신앙, 생각, 가치관, 사고에서부터 절망이 온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 오늘 히브리 기자가 왜 그 하늘 보좌를 얘기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우리가 유대교를 떠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번민 가운데 던져져 있던, 흔들리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그 하늘 보좌에 지금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영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지상에서 대속사업은 끝냈지만 이제 그 보좌에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직무로 바뀌셨는가를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훑어가면서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띄워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부탁으로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래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합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오셔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진리를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해요. 자, 여기 보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기억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또는 어느 분야에 뭐 우리나라에 뭐 몇 안 되는 전문가들 다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만은 이성으로, 스타디로, 탐구로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만은 그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믿어지게끔 돼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그 은혜를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 은혜를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로마서를 열어주세요. 로마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 너무 담아진 내용이 크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 말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는 완전하고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 여기도 우편에 계신 자요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세요? 거기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단순히 여기서는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중보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중보라는 개념과 중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에게만 쓰여질 수 있고 해당되는 단어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그냥 차용에다가 쓸 뿐이지 진정한 중보, 진정한 사역은 주님만 해당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대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우리 몸을 입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못남, 찌질함 너무 잘 알아요. 왜? 우리 약함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굶주려도 보시고 고통도 겪어보시고 속도 상해보시고 탄식도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제가 상상력인데, 아버지, 지금 송태근이가 또 헤매고 있어요. 쟤 좀 붙들어주세요. 아무개가 또 방황하고 있어요. 쟤 좀 놓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붙들어주세요. 이런 모든 중보의 사역을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다가 우리 속에 슬그머니 스며올라오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아, 그러지 말고 그냥 어차피 전능하신 분들이니까 그냥 팔목 비틀어가지고 암바 걸어서 목조르기 해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그냥 뚝딱 만드시지 뭘 이렇게 길고 멀게 기다리면서 간구하시고 그런 과정 구차하게 왜 하시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너무 이 연약함과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 그냥 확 오셔서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제자 가운데 한 번은 한 녀석이 갑자기 제 방에 뛰어들어오더니 막 울어요. 펑펑. 그냥 놀래가지고 너 이게 뭐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야단 좀 쳐주세요. 그래요. 뭔가 답답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확 이럴 때 나 좀 이렇게 붙들어주고 야단 좀 쳐줬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두세요. 헤매도록 두시고 방황하도록 두세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은 폭력배나 하는 일입니다. 누가 사랑을 힘으로 구해요? 그래서 사랑이 구해진들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실력 보고 가는 거죠. 조건 보고 가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데도 우리를 인내로, 견딤으로, 참음으로 기다려주시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동격으로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죠. 예, 사랑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야, 너 걔 뭘 보고 그렇게 좋아하냐?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사랑은 논리를 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이 갑이시니까 안박으로 가지고 물리력으로 힘으로 사랑을 굴복해내지 않으세요. 기다려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스스로 그분의 무릎 앞에 조아려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절대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I am your energy. 막 그렇게 하면서. 응? 아, 이게 광고인가요? 이게 뭘까요? 사랑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이리 와. 팔목 꺾지 않아요. 내가 너를 꼭 내 앞에 내 사랑의 파트너로 설득해내고 말겠다. 이거를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그 앞에 우리가 항복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성경 구절을 하나 또 볼까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띄워주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이 살면서 정말 부당한 일만 겪는다고 보세요? 나는 부당한 일을 안 합니까? 못지않게 많이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래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까닭에 모든 세상을, 사람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오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고난도 주고 오해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늘 갈등과 전쟁과 나라 간의 나라는 그게 전쟁으로 일어나죠. 사람 사는 데는 그래서 갈등과 싸움이 폭발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세상을 딱 한 단어로 모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금요 영성 집회 때 요셉 이야기를 좀 성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억울러 하면은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형들한테 배신당해? 보디발 아내한테 배신당해? 감옥에서는 술 맡은 장관한테 깜쪽같이 또 배신당해요. 나중에는 요셉은 또 형들한테 어떤 가정의 실체를 파악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뭘 하죠? 음모를 또 뒤집어 씌워요. 그때 형들의 반응 기억나세요? 자기들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니까 그제서야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짓을 기억해내요. 우리가 대가, 죄의 대가를 받는구나. 못된 짓 한 결과 그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요셉과 형들이 어떤 결말로 맞춰집니까? 용서와 사랑과 화해로 맞춰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폭발하는 모든 고난을 통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들은 사실 뭘로 맞닿기 위한 하나님의 설치 작업입니까? 십자가로 맞닿기 위한 설치 작업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 고난을 그냥 그때그때마다 치워주면 딱 좋겠죠. 그러면 사람이 깨닫질 못해요.
결국은 그런 고난을 헤쳐가면서 견뎌가면서 당해가면서 넘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십자가와 맞닿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다음 절을 볼까요? 부당하게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라고요? 자, 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죠. 아직은 이게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 억울할 거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까? 나 때문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뒤집어쓰고 또 억울한 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땅에 갈등을 폭발시키고 전쟁과 분노와 싸움과 이 살인과 사망의 냄새를 뿜어내며 살면서 우리는 결국 뭘 깨닫게 되죠? 인간은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모든 인간의 개개인의 스토리가 무엇과 맞닿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맞닿도록 되어 있어요 가장 숭고한 지혜는 뭡니까?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애매히 당하는 고난 나도 모르게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에게 상처가 낸 수많은 상처들 그걸 이렇게 넌지시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받게 되고 화해를 도모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정답을 찾게 되는 결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사역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또 그 길로 우리를 따르도록 부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삶으로 떠나는 이 삶의 예배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명처럼 이제는 억지나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십자가와 만난 구속의 사랑 때문에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기꺼이 흔쾌히 각오하고 손해보고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넘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임을 확인하며 또 한 줄을 걸어가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